요즘 같은 겨울에도 집 없이 거리에서 추위를 버텨내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노숙인 문제, 비단 대도시만의 얘기는 아니지요. 어려운 사람들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째 하천변에 세워진 낡은 1톤 트럭. 판넬로 개조된 비좁은 짐칸이 51살 최모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용접일이나 공사장을 전전하며 1년 수입은 500만 원. 끼니 해결에 담뱃값을 빼면 남는 돈이 없어 이런 길바닥 인생만 20년째입니다. 시동도 안 걸리는 차에서 한겨울 믿을 거라고는 난로 하나가 전부. 익숙할 법도 하지만 겨울은 늘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빨래가 문제지, 빨래가. 옷을 언제 얼마 만에 버리시는 거예요? 네, 옷대면 뭐 새로 싹 갈아입어야지. 뭐. 그 전까지 그냥 입으시고요. 그냥 입는 거지. 오갈 곳 없는 이들에게 하룻밤 휴식을 제공하는 임시 보호소. 가을까지 거의 텅텅 비다시피 한다는 이곳도 요즘은 제 발로 찾는 노숙인들이 잇따릅니다. 주인 없는 빈 건물이며 다리 밑, 터미널과 역 등지에 터를 잡았던 이웃들이 추위를 못 견디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어디 뭐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주무실 데가 바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노숙인들의 생사를 건 추위와의 사투.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